지난달 육군 54단 훈련병이 당뇨 합병증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병 신체 검사를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이 씨는 이틀 뒤 가장 심한 상태의 당뇨병성 케톤산 혈증으로 의식을 잃은 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입원 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군에 입대한 20대 청년이 갑자기 찾아온 당뇨 합병 증세를 호소했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사건. 국방부가 한달 만인 오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병 신검 때간 기능, 간염, 에이즈 등 5개 항목만 검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장 기능, 공복 혈당 등 11개 항목을 더 검사하고 정밀한 검사를 위해 군의관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훈련병 질병 관리가 소홀했던 책임을 물어 분대장과 소대장, 중대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국군 대구병원 군의관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진료를 담당했던 군의관이 당뇨를 의심해 내과 진료를 환자에게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내놓고 그 뭐야 애가 그런 치료를 받으라고 내과 진료 요구한 기록도 없으면서.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해당 사건을 접수해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